일단 리뷰 테스트 답 먼저 불러주도록 할게요. 거기 맞지? 답 먼저 불러줘야 리뷰 테스트. 예선은 답 체크하지 말고. 자, 1번에 5번. 이 1번에 프레조 첫 번째 거, 2번에 커스튬 두 번째 거, 3번에는 첫 번째 컴플리먼트, 그 다음에 4번에 두 번째 거 인덴저, 그 다음에 C에 1번에 3번, 2번에 5번, 3번에 1번, 4번에 4번, 뒤에 1번 비슷하면 맞았다고 하세요. 해서 그것은 놀라운 불꽃놀이들로 끝이 나는데 그것은 아주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Worth ing. 하지만 놀랍게도 그 템플, 행잉 템플은 그곳에 약 1500년 동안 매달려 있었다. Number 3. 사카라고 알려진 이 따뜻한 환영은 제토 전체에 걸쳐 인기가 있다. 4번. 이것은 조각가들이 마을 광장에서 그것들을 전시하기 전에 그들의 작품에 공을 들일 며칠을 준다. 2의 1번. The temple includes 40 chambers connected by narrow stairs and bridges. Chambers connected by narrow stairs and bridges. Number 2. It was started more than 100 years ago by merchants at the town plaza. Then 100 years ago by merchants. Number 3. It is a good idea to buy tickets early so that you can reserve a seat. So that you can reserve a seat. 자, 넘어가세요. 나폴레옹아. 자, 그에 관한 진실 봅시다. 자, everyone thinks that 대답은 따르고요. 자, 모든 사람들은 네니아라고 생각해. 나폴레옹 보나파르테 was a very short man. 나폴레옹 보나파르테가 매우 키가 작은 남자라고 생각해. Actually, 사실은 the triangular head. 자, 그 다음에 한번 문장 한번 잘라볼까요? 다음에 He loved to wear 하고 다시 문장 잘라보고요. 그 자른 문장을 가로로 예쁘게 묶어서 헤드로 화살표. Triangular 하면 triangle의 형용사 형태죠, 여러분. Triangle은 삼각형이니까 Triangular 하면 형용사로 삼각형의 모자. 근데 그 모자는 어떤 거냐면 그가 쓰기 좋아했던 모자죠. 지금 보면 wear의 목적어가 없지, 얘들아? 그러면 has이랑 he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생략된 걸 볼 수 있겠지. 그가 쓰는 걸 좋아했던 그 삼각형 모자는 이 주어예요. 그죠? 그거는 play a role in making him look so short. 그가 너무 키가 작게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거기 play a role in 미줄 칠 거야. play a role in 좀 잘 나오는 프레이즈니까 좀 정리하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Play. 그래서 이렇게 쓰이면 A에서 무슨 무슨 역할을 하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지금 롤 앞에 아무것도 안 왔지만 보통 여러분 예문에서는 이 롤 앞에 어떤 형용사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 리더는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A leader plays on.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리더는 그룹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important 같은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오는 phrase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로로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치사 in이 쓰인다는 거. 여기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프레이즈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시켜볼게요. The hats. 그 뭐냐는 used by Napoleon Imperial Guard. 자, 거기도 지금 used랑 guard를 가로로 묶고 앞에 있는 hats로 화살표 치면 되겠죠? 모자인데 어떤 모자냐면 나폴레옹의 왕국 경비원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던 그 모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오죠? were worn 쓰여졌다 vertically vertically 뭐니 얘들아? 수직이죠? 그죠? 수직으로 쓰였다 근데 making the towering man look even taller 근데 그 우뚝 서 있는 남자들을 훨씬 더 키가 크게 보이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의미죠? 자, 거기 메이킹에 동그라미 쳐볼까, 얘들아? 자, 지금 보면 앞에 주어랑 동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make에 ing 붙여 나왔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얘들아?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분사구문.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볼까?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지? 메이킹을 접속사, 주어, 동사로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해보세요, 연필로. 작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빨리 해봅시다. 메이킹을 어떻게 바꿀지. 재현했어? 어떻게 하면 되지? As? It made. As it made. 이시 의미하는 거? 모자. 모자? 그럼 이시 아닌데? 앞에 주어 복수인데? 이보다는? They라면 좋겠죠? As they made라면 되겠지. 그치? As는 어떤 의미세요? 때문에 뭐 때문에도 괜찮고 뭐 하면서 괜찮죠? 그죠? 귀찮게 만들면서 동시동작상 의미로 받으면 적절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잘했어요 다들. 자, 그 다음에 거기 톨더 앞에 2분의 밑줄 치면 되겠죠? 자, 지금 2분은 역할이 뭐냐면 톨더랑 비교급을 강조해주고 있지 얘들아. 비교급 강조해줄 수 있는 부사 2분 말고 또 뭐 있니? even 비교급 강조부터 안 배웠어요? 배웠니? 배웠죠? 뭐 있지 이분 말로? Much, still, a lot, not a far. 그죠? 다섯 가지 다 알고 있지 얘들아? 안 쓴다 포인트. 자, 그 다음 빈칸 다음부터 우리 수진이가 한번 해볼까요?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그의 모자를 수평으로 쓰기를 좋아했다. 오케이, 그럼 뭐 horizontally는 vertically의 반대말이겠네, 그죠? 수평으로. 그 다음? 그를 비교적 더 작게 보이게 만들었다. 자, 그럼 메이킹도 뭐예요? 여기 메이킹도? 분사구문이지? 그러면 역시나 뭘로 바꾸면 돼요? 한번 바꿔봐봐 이거. 근데 여기서는 얘들아 바꿀 때 잘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주어가 앞에 있는 주어가 지금 나폴레옹이죠? 근데 나폴레옹이 진짜 주어일까라는 걸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자, 이건 같이 봅시다. 좀 어려우니까. 자, 앞에 거는 주어가 일치했기 때문에 데이라는 대명사를 받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또 as 하면서 그 다음 앞에 있는 주어가 나폴레옹이죠. He made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문장사? 아니죠. 그럼 주어가 he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어가 뭐냐면 암문장 전체입니다. 즉 is예요. 자, 여러분 분사구문 배울 때 책을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써있어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랑 같을 때도 생략을 하지만 주어가 일반적이거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앞문장일 경우, 즉 대명사 이시나 아니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주어일 경우 그 주어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앞을 내용이 아니라 이 즉 앞문장 전체를 받는 대명사 이시라고 봐야 된다. 즉 그가 수평으로 모자를 썼다는 사실이 주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분사구문 조금 더 문법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할 때 분사구문의 주어를 생략하는 게 꼭 앞문장의 주어랑 같아서 뿐만은 아닐 수 있다 라는 것도 또 배우실 겁니다. 나중에 가면 혹시 배웠나요? 이거? 주어 생략할 때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다른 경우에 대해서 혹시 배웠나? 안 배웠어? 혹시 얘들아 이런 표현 들어봤니? 그 분사구문 수업 했으려나? 여러분 뭐뭇을 포함하여 라고 할 때 뭐 including 해가지고 이런 거 배웠어요? 혹시? 이것도 사실은 얘들아 우리가 이거를 그냥 포함하여 라고 외우지만 이건 다 분사구문이거든요. 다 분사구문에서 온 표현이에요. 또는 뭐뭐에 근거하여 라고 할 때 based on 하면서 문장 이어지는 거 같죠? 이런 것도 다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주어를 왜 생략했냐? 다 일반적인 주어기 때문에 이거 다 생략한 거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문법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지길 바랍니다. 자, 먼저 볼까요? 천천히 해봐도 돼요? Another? 또 다른 중요한 이유 하고 자르죠. Y 나오니까 어떤 이유? 나폴레옹이 작은 사람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 그 다음 이제 동사 나오니까 또 한번 자르죠. 그 이유는 된 이하라는 거지. 그 이유는 의사 때문에. 의사다. 근데 의사다 하면 후 나오지는 사요? 또 자르고 의사로 가져갈게요. 어떤 의사? 그를 examine한 의사네요. examine. 조사하는 의사예요. 뭐에 대해서? 그냥 뭔가에 대해서라고 가볼까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치?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또 동사 나오죠? 거기서 한번 자르고, death 다음에. 그 의사가 recorded. 기록한 그 기록했다, 그치? 네. 뭐를? 그의 키. as, 뭐로 기록했대요? 5피트 2인치. 그건 몇 센치래? or? 158cm로 기록했다는 게 또 다른 이유라는 거지. 네. 오케이. 오, 너무 잘했어요. 숙제 안 했는데 이런 거 엄청 잘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봅시다. 자, another crucial reason 다음에 y의 동그라미 해야 되지. 자, 이 y는 뭐니, 얘들아? reason을 꾸며주는 관계부사죠. 그쵸?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줄 나와야 돼? 불완전한 줄 나와야 돼? 완전한 줄 나와야 되죠? 그래서 뒤에 보면, 나폴레옹이 상징이 되었다 라는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 됐 이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닥터 다음에 후가 후부터 데스까지가 닥터를 꾸며준 주격관계 대명사적이다. 그치? 그의 죽음에 대해 여기서 upon은 여러분 about에 의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upon 뭐에 대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 upon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오면 보통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on이나 off이나 마찬가지예요. 뭐뭐에 대해서 라고 해석이 되든지 아니면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를 검사한 의사가 이제 주어져 recorded, 동사입니다. 그의 키를 5피트 2인치, 즉 158cm로 기록했다는 것이 또 한 가지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 문장 관계적이 두 개나 나와서 잘 꼼꼼하게 봤어요. 잘했고요. 그 다음 세요. 빈칸 다음부터. 나폴레옹은 사실 169cm지만 아, 그 당시 유럽 남녀의 평균 키는 169cm였다. 그쵸? 자, 그러면 거기 콤마는 무슨 역할일까 얘들아? 그 콤마 169cm 다음 콤마 동격이죠? 즉 169cm랑 뒤에 있는 평균키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컴마에다 동그라미 치고 본격 컴마다 라고 써봅시다. 본격 컴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about은 뭐뭐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쓰인 거야? 대략 의미란 의미로 쓰인 거죠? 또 뭐이니 얘들아? 대략이라는 의미. about 말고. 그때 한번 정리해줬던 것 같은데. about 말고. 대략. 좀 A로 시작되는 그 긴 단어 하나 있었잖아. 한번 정리할까요? 아니, 대략이라는 뜻의 부사. 여기서 about이 나왔고. 어프록시메이틀리 하나 있었고요, 그죠? 대략, 그죠?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 roughly라는 단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시간이나 수치랑 많이 쓰이는 표현 around 같은 부사들도 뒤에 어떤 숫자 표현이 나오면 아 대략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169은 about the average height. 대략 평균 키였다. For European men at the time. 그 당시 유럽 사람들, 남자들의 평균 키였다. 대략적인 키였다. 라는 거죠. 다음 시우. 거기 사실에서 결과를 나왔다는 거죠. 그럼 result from 밑줄 칠까 얘들아? result from 좀 중요한 단어 중 하나예요. 특히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 1, 2학년 문법에서 많이 다뤄지는 거긴 한데 보면 result라는 단어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from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치사 in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전치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요. From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원인이 옵니다. 원인. 이러한 원인으로부터의 결과가 나오다라는 뜻이고 반면에 result in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돼요. 예문을 보면 폭풍이 불었어요. The storm result in damage. 이렇게 되면 인이 왔으니까 이러한 폭풍이 이러한 피해라는 결과를 낳은 거죠. 그죠? 하지만 이 순서를 바꾸면 the damage 이번에는 인이 아니라 from the storm이 되죠. 어떤 관계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똑같은 동사인데도 전치사가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나온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A번을 우리가 풀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facts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11cm의 차이가 이러한 사실로, from이니까 이런 사실이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대시냐, 위치냐를 물어본 거죠. 여기 that은요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고 지금 동격 that을 물어본 거고 which는 관계대명사를 물어본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지 얘들아? that을 넣어줄 건지 which를 넣어줄 건지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까? 일단 A번의 답은 뭐니 얘들아? that이니 which이니? 이제 풀어왔죠? that이에요 which이에요 답이? 이거 좀 의견이 갈리나? 자, 대시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셋. 거의 대부분인데? 왜 대시지? 누가 맞을까? 지훈아. 왜 대시 맞을까? 잘 모르겠어요. 수진.
세연? 은서? 예서? 혹시 동격 대 문법시간 배웠나요? 안 배웠어? 문법시간에? 동격 대 배웠어? 배웠어? 네. 동격 배웠어요?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합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포인트로 정리합시다. 본격 대세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는 다 아니까 이거는 그냥 말로 해봅시다.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격 말고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지. 왜냐면 앞에 선행사라고 불리는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시나 위치나 후나 홈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얘네가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어떤 문장이 나오는 거야?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배웠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동격하고 관계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동격 됐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되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완전한 절이 나와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 이렇게 대시랑 위치를 비교하고 그다음 대신 관계대명사 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험에 이렇게 관계대명사랑 동격이냐 어떤 걸 넣어주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디를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바로 뒷문장을 보고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알겠지? 근데 얘들아 내가 진짜 중요한 건 알려줄게. 이거는 고 3대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고 3대까지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관계대명사 문제는 안 틀릴 겁니다. 보세요. 자, 동격 대답하고 관계대명사하고 공통점이 뭐냐? 앞에 있는 명사를 관계대명사나 동격이 이렇게 꾸민다는 건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절이 온다는 건 똑같죠. 그죠? 근데 가끔가다 이래요.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건 외웠어. 근데 이 문장이 진짜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내가 파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나는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못 외웠을 수도 있거든. 그죠? 그럴 때 반드시 어떻게 해보냐? 이 밖에 있는 명사를 안에 있는 절로 넣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했잖아, 얘들아. 왜 불완전했냐면 얘가 빠져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얘가 주어나 목적어였는데 얘가 빠져있으니까 관계대명사 다음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불완전한 요소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장이. 불완전했던 게 완전해지겠죠. 이해돼요? 동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완전했죠. 그럼 얘가 들어가면 문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이상해지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I have a friend who I like 문장이겠습니다. 나는 친구 한 명 있는데 그는 내가 걔를 좋아해. 그러면은 이 friend라는 명사를 관계대명사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보라고? 얘를 넣어서 해서 되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좋아한다 그 친구를. 말 되니 안 되니? 말 되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불완전했던 거야. 근데 여기 봐. He knows the fact that they live together. 그는 알아. 사실을. 어떤 사실이냐면 이 사실을 꾸며주는 건 똑같죠. 꾸며주는 관계는. 근데 사람들은 같이 산다는 문장이에요. 이거 완전히 불완전 잘 모르겠는데 해보면
사실을 넣어봐. 그러면 사람은 산다 함께 문장 끝났는데 갑자기 사실 말들이 안 되죠? 그럼 이 대수 관계대명사 동격에 동격이에요. 알겠죠? 지금 문장이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이 정도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들 월말 평가 한 번씩 볼 때 그 리딩에 나와 있는 지문들 있지 고등학교 지문들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인지 동격인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문장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미친듯이 대신이지. 자, 사실이라는 거를 A번부터 문장 끝까지 꾸며주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사실이냐? 프랑스의 피트라는 단위와 영국의 피트라는 단위가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죠. 이러한 사실이잖아. 단지 꾸며주는 관계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돼. 동격이 들어가야 돼. 동격이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동격이랑 관계대명사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죠? 이거 거의 알려주는 학원 잘 없거든요? 학교에서 잘 안 알려줘요. 나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얘를 넣어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걸 나는 학교 다니면서 배운 적이 없어. 근데 나중에 내가 공부하면서 알고 나니까 이거를 넣어본 그 과정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틀릴 일이 없더라고. 너는 좀 알아,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 과정을. 세 번째 과정. 넣어본다는 이 과정. 너랑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관계대명사 문제로 고생할 일은 없을 겁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동격. 이런 걸로 시험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관계절. 오케이. 그래서 A번의 답은 동격 되십니다. 너 지우까지 해석했네. 지우랄 찾으셔. 지우 했나요? 안 했지? 지우. 그 다음 관계대명사 후지 나오니까 자르고 존경과 공포를 명령 여기서 커맨드는 명령보다는 불러일으키다 하면 좋겠지 그치? 존경과 공포를 유럽 전역에서 불러일으켰던 그 이름인 그 나폴레옹은 저기 뒤에 동사 있는 lost 그의 키 11cm를 이렇게 결국 키가 작은 영웅이 되었다. 누구에 대한? 키가 작은 남자, 모든 곳에 있는 키가 작은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문장에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일단 B번은 because가 맞아요? due to가 맞아요? due to죠. 왜 due to가 맞지? 뒤에 주어 동사가 없지. 그죠? 에러라는 명사 9밖에 없으니까 접속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due to. 얘들아, due to 말고 전치사 또 뭐 있지? 때문에라는 뜻?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 그쵸? 또? owing to 또? 뭐, thanks to. 그죠? on account of 이런 전치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때문에라는 접속사 뭐 있지? because 말고? as나 since가 있죠. 그죠? 좋아요. 이런 오류 때문에 자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테 다음에 후지 보이지? 후지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예요? 소유격이죠?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소리 온다는 것까지 알고 있지? 그러면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얘들아 이거 잘 봐 딱 이렇게 나온다 난 문법 설명 안 한다 무조건 이 구조로 나오는지 이 구조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완전한 절이 이어진다. 이거 문법 시간에 배운 거고. 그치? 해석은 무조건 A의 B 하면 됩니다. A의 B는 하고 해석하면 돼. 알겠지?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 풀 때도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소유격, 목적격, 주격 뭐나 될지 모르겠다. 근데 해석을 해봤더니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는데 A의 B 해석했더니 말이 되네? 그럼 수업경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나폴레옹 후즈의 메인 이름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나폴레옹의 이름이 유럽 전역에 존경심과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어요. 그리고 지나서 이제 진짜 동사는 로스트죠. 오케이? 잃었다. 11cm의 키를. 자, 그 다음에 10번은 이건 여러분 그냥 어떤 하나의 수거예요. end up ing 부분입니다. end up ing 하면 결국 뭐뭐하게 되다. 그래서 뒤에 ing가 와요. 보어로서. 그렇죠? end up이라는 동사는. So becom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답 맞춰볼게요. 자, 1번은 몇 번이니? 제목 몇 번? 4번. 진짜 키가 작은 사람이었을까? 자, 2번은요? 2번. however가 들어가야 되죠? 문맥상. 3번 했고요. 자, Napoleon has been thought to be a short man for two reasons. 두 가지 이유로 나폴레옹은 키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첫 번째, he wore his hat, 문화를 어떻게 썼지? vertically or horizontally. horizontally, 그죠? 수평을 썼어요. and the French and British units of feet. 프랑스의 피트 단위랑 유럽의 영국의 피트 단위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It's different. 넣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로 갑니다. 다른 못할 것 같고. 일단 이거 소유격 관계 대명사 해석하는 거 문법 시간에 배웠나요? A의 B 하는 거? 리마인드 차원에서만 하니까 포인트 안 쓸게요. 오케이, 한번 들어갑시다. Do you know of Nellie Bly? Nellie Bly라는 사람은 아닙니까? In 1887, 23-year-old Nellie Bly already had a career. 하고 자르고요. 싹둑 as journalist in the small city of Pittsburgh. 1887년 23살의 나이 넬리 블라이는 이미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as는 전치사니까 뭐 로서죠. 로서. 기자로서. 어디에서? 피츠버그라는 작은 도시에서. However, 그러나 most of the story. 자,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또 명사 동사 나오지. 그럼 she에서 한번 자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나오는 were 앞에서 다시 한번 자르는 거죠. 그래서 she부터 write까지 예쁘게 가로로 묶어서 스토리로 화살표를 치면 되겠지. 그치? 이야기의 대부분, 근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그녀가 쓰라고